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꿈나무들 리뉴얼로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바이올린 꿈나무들 촬영을 하러 광주 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왔는데요. 아, 오늘 꿈나무들 프로그램에 함께 해줄 게스트는 어디 있을까요? 네, 오늘 설요은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9살 설요은입니다. 유은이 오늘 또모 꿈나무들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됐는데 원래부터 또모 알고 있었어요, 유은이? 네. 그럼 유은이 혹시 바이올린 언제부터 했어요? 3살 말 때요. 3살 때부터 했어요? 오, 진짜 오래했네. 유은이 혹시 꿈이 뭐예요? 바이올리니스트. 아, 그럼 유은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 유은이를 위해서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분을 모셔봤어요. 어때요? 유은이랑 함께 해줄 바이올리니스트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반가워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님이 오늘 함께 해주시게 되셨는데요. 네. 또모에 약 1년 만에 함께 해주시게 되셨어요. 유은이 양. 바이올린하는 거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고 바이올린 어떻게 할지 지금 너무너무 기대돼요. 오늘 갈 거예요? 레슨사요? 어떤 곡이에요? 라캄파넬라. 라캄파넬라. 박언니 진짜 좋아하나 보다.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구예요? 박언니. 역시.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공작 그만 밑장빼기냐? 브라보. 아, 어려운 곡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 너무 잘한다. 제가 요은이 나이 때, 요은이 형 나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한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곡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보기 좋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 이 곡 안에서 그 요은 양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라카파넬라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종. 근데 그게 그냥 종일까요? 아니요. 어떤 종일 것 같아요? 작은 종. 작은 종. 작은 종이고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 포크송이었대요. 미뇨라고 하나요? 폭성을? 예, 이탈리안 미뉴인데 그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 인포메이션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작은 종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 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가사들이 어떤 좀
전설적인 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디즈니 만화 같은 거 좋아해요?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여운형만의 스토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너무 좋았는데 네.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른 거고 한데 일단 이 부분은 그 종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약간 요런 스트로크 나요. 굉장히 부드럽게 선에 닿는데 요런 소리보다는 종이 딱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딱 부딪혔을 때 나는 그 맑은 소리 있죠. 그래 하려면 조금 더 선 위에서 요런 소리랑 요런 소리랑 좀 많이 다르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 위에서 조금 더 시작. 이것도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선 위에서 이렇게 때리기보다는 선에서 딱 이렇게 붙여서 그 다음 또 이것도 너무 좋은데 여기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좋아요. 이 음도 좀 더 깊게 홀이 꽤 울리잖아요. 그렇죠? 이 홀의 울림을 한번 타봐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들었을 때 뭐가 상상이 돼요? 크리스마스 응. 썰매 할 때 솔로 이렇게 끌고 약간 달리는 그런 그건 너무 예쁘다. 썰매 타고 할 때 뭔가 굉장히 즐겁지 않아요? 약간 웃음 소리 생각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요은이 형이 너무 유연하고 지금 모든 게 다 너무 좋은데 어쩔 때는 약간 조금 더 엣지한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보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죠. 항상 단계가 그 첫 음부터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는 노래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좋아요. 여기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좀 우아한 그런 느낌. 여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근데 여기 약간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쵸? 표정이 약간 어두워져요.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가 그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로 돌아봤더니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재밌는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선 좀 슬프고 여기서는 인간을 알려 좀 탈게. 아, 여기랑 조금 더 serious하게.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이렇게 딱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너무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다 요은이 형이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사람이지만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순간순간 이렇게 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그 종이 생각나게. 종을 지키는 요정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선 위에서 긁기만 하면 나중에 소리가 클리어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죠. 좋아.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무도회 같은. 같은 얘긴데 스트로크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음이 너무 지금 엘레강트하기만 하는데 여기는 딱 임팩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웃음 소리가 나는 그런 캐릭터 체인지를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라스트를. 때 갑자기 이렇게 작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너무 세게 하다가 이게 이상하게 튀겨져. 이상하게 튀겨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컨트롤을 하되 캐릭터는 그 전에 이 캐릭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약간 더 여유를 주고. 누가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웃는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시리얼하게 했는데 누가 뒤에서 여기서도 좋아요. 여기서도 이제는 또 다른 가요.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하게 조금 리브라토 한번 해볼까요? 그 뒤에 여기는 어때요? 뭐가 생각나요? 여기 뭐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 통을 지키는 요정이 그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여기는 조금 더 노래 느낌이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게 하기보다는 리브레토라고 살을 조금 더 끝까지 텐션을 주지 조금 더 주는 그런 웨이로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 이게 통통 튄다고 했을 때 약간 아까 우리 처음에 이런 종소리를 한번 상상하면서 볼까요? 피치카토 어떻게 해요? 어디를 이용해서 해요? 왼손 손가락 끝에 그걸 옆으로 뜯어요? 아니면 위로 뜯어요? 밑으로 이렇게 우리 피치카토 왼손 피치카토 할 때는 밑으로도 뜯지만 사실은 옆으로 뜯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는 옆으로 한번 뜯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그렇죠. 지금 G선 많이 좋아졌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피아노랑 같이. 그렇죠. 커지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음을 그 코드보다 덜 주는 게 있어요? 얌, 밤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화려하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이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냥 지금처럼 정말 좋아서 바이올린을 좋아서 음악하는 게 행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응원할게요. 엄청 많이. 요은이 오늘 이렇게 레슨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어떤 게 즐거웠어요?